씨라고 그러잖아요. 미중년이 요즘 대세. 아, 그래. 아, 미중년. 예. 맞아, 맞아, 맞아. 나는 정성일 씨. 아, 글로리, 글로리, 더 글로리. 아, 그래. 메뚜기 닮은, 메뚜기 닮은. 그래, 재산 씨. 누나, 진짜 송혜교 씨한테 전화 온 거야? 나? 아, 연락 전화를 주고 받았지. 다시 이제 오랜만에 연락이 돼가지고. 아니, 원래 연락하고 지냈어요? 아니, 연락 한동안 못하다. 한 20년 안 하고 지냈다가. 어. 아, 너무 20년? 그 드라마 재밌어가지고 누나가 먼저? DM을 보냈단다. 아. 그랬더니 DM으로 답장이 왔더라고. 어. 그래서 밥 먹자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누나 그 정도면 옥탑방 한번 불러야 되나? 그래. 언니 절친으로. 해결을? 그래. 절친으로 불러야지. 해결한테 한마디. 한번 해줘. 아, 뭐 또 카메라도 이렇게 뭐라고. 여기 영상 편지 하라고 막 이래. 해봐. 해봐 빨리. DM도 답장이 왔는데. 이렇게 편한 방송이 어딨어. 해교야. 진짜 어색하다. 옥탑방은 정말 편한 분위기란다. 한번 시간 되면 나와줘. 아, 아. 자, 오늘 저 문제 키워드가 안양, 안양 박보검하고 잠실 왕자리. 안양 안양 쪽인데. 안양은 김정국이잖아. 안양 박보검. 근데 안양 출신이 많아요. 박보검 정도면 안양 박보검이면 유명할 텐데. 어? 어이구! 어머.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아, 야, 야, 진짜. 아, 잠깐만. 아니, 우리가 상상하던 사람도 아니네. 가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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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시오. 우리 복댕이 이만 주시면 제 모든 재산 다 드리겠습니다. 미안해. 말 안 되는 거 아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건 아니야. 이제 다시 기분 좋아졌다. 자, 우리 최대철 씨랑 유진 씨 오셨습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 배우 류진입니다. 예, 잠실의 왕자. 예. 아, 잠실. 아, 여기가 잠실의 왕자시고. 네. 그렇다면? 안녕하세요.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자신 있게 하세요. 자신 있게 하세요. 안양에 그거 하세요. 빨리. 네. 안양의 박보검 배우 최대철입니다. 아! 안양이에요. 안양이 자신 있게 하세요. 아, 그게 원래 안양은 아니고 삼본인데. 아, 삼본. 3번. 삼본도 안양이지 뭐. 주로 놀던 것이 안양 일본가. 어, 아, 일본. 일본가. 아, 일본. 그래.